주류주는 어깨춤을 추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주인공이 바로 소주고요. 지난달 10월이었죠. 10월에 맥주값 인상 이후 오늘은 또 소주값 인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주류 업계의 양대 산맥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하이트진로, 오비맥주가 이렇게 잇따라 가격 인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번째가 이 소주의 원료인 주정 가격이 올랐고요. 공병 가격까지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에서는 11월 9일부터 소주 출고가 약 80원 정도 인상한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주문했을 때 6,000원, 많게는 7,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이제 소맥을 먹고 싶어서 각 한 병을 시키면 15,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아무래도 기업 측면에서는 마진 개선, 이익률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겠죠. 관련 주류 업종들이 테마가 형성되며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 알코올이 선단의 점유 18%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풍국주정 9%, 창해 에탄올 2%, MH 에탄올도 2%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보혜 양조도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러한 가격 인상 단기 테마로 주류 업종이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류 업종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 주류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앞서서 방산주 이야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나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테이버 고수께서 예비군 훈련에 또 참석하기 위해서 생방송에서 부득이하게 먼저 가신다고요. 네. 충성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나가세요. 편하게 나가시고 나라 지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나라를 지키러 가는 네, 뵙겠습니다. 예비군 좀 어려워요? 뭐 어려운 훈련하는 겁니까? 많이 걸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주로 파이팅. 걷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류 업종 지금 소주, 맥주 가격의 인상 소식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단가 자체가 뭐 80원 오른다, 뭐 몇 원 오른다 이런 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먹게 되는 그 뭐 호프집이나 호프집이란 단어 쓰니까 어른 같네요. 예, 그런 음식점 가서 먹는 그 가격 상승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왜 이렇게 술값을 올리는 겁니까? 원래 이게 올해 상반기에 올리려고 했었잖아요. 네. 뭐 작년부터 이제 작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전반적인 이제 그 뭐 밀가격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그 소재 가격들이 다 오르면서 작년에도 가격 인상 압박이 상당히 거셌고 그래서 한 차례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사실 올리려고 했었는데 정부 눈치 보느라 못 올렸었죠. 그때 물가 관리를 뭐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이제 협조 요청도 네, 했었고 네. 그래서 못 올렸다가 지금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3분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떤 그 마진 압박에 시달렸던 주류 업체들인데 네. 이제 좀 그게 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번에 소주 가격 오늘 올렸지만 이전에 맥주 가격은 이미 앞서서 인상 결정을 내렸고요. 네. 결국 소주 맥주 가격이 오른 거라는 거는 뭐 역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보고 네. 이게 주류라는 게 소주 맥주라는 게 이게 고급 술은 아니잖아요. 서민적인 대중적인 그렇죠? 국민 주류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막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확 떨어질까? 여기에 뭐 위축이 될까?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거고. 네. 어쨌든 국민 주류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있는 그 주류에 대해서 가격을 올렸다는 거는 어쨌든 투자자들이 투자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지만 네. 주머니 사정이 조금 더 얇아질 거라는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그럼 빨리 취하고 싶으면 차라리 같은 가격에 독주를 마실 것 같아요. 그 뭐 참이수도 빨간 색깔이 더 세다면서요. 예. 오리지널. 차라리 그러면 그거 마시고 빨리 취하자. 싸게 빨리 취하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맥주값 인상이 이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고 맥주 가격 그때 인상됐을 때 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뭐 시장에서는 이제 맥주 가격 오른다고 해서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주가 자체에는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소주 가격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조금의 반등 모멘텀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소비 자체가 많이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올린다라고 해서 판매량이 유지가 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예비군 끝나고 아마 우리 테이버 고수도 소주나 맥주 한잔 하지 않을까. 그 고단했던 예비군 훈련 끝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만한. 일단 뭐 출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뭐 금액은 뭐 크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원체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매출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뭐 본다라고 해도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했었던 경우도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주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성수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맥주 같은 경우 여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소주 같은 경우는 겨울이 이제 주로 왜요? 이제 소주의 아니 연말에 국물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연말 송년회 때 아 그때 소주를 네. 또 많이 먹나요? 일단 주류가 오. 주류 판매가 이제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4분기에 들면서 일단 뭐 주류의 이제 성수기에 들어갈 때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출고가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기업 실적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본더라도 뭐 10월 이후에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3분기 실적 자체가 예상보다는 조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많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소주 중에 이제 세로가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쵸. 최근에는 이제 제로 음료에 관련된 판매도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뭐 작년보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보면 한 8% 넘는 그런 상승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뭐 화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뭐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5%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은 한 52% 감소한 27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럴 거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소주의 이제 매출 부진하고 그다음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 이제 증가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 이번에 소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증가도 있겠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맥주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얼마 전 중국 칭다오 맥주가 위생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네, 그래요? 제가 입에 담기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거 더럽게. 여파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안만 못 마시죠. 외산 맥주 그렇죠. 외산 맥주 중에서는 칭다오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요. 그 충격으로 지금 국내 매출이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사실 국내 그 우리 맥주 오비 맥주라든지 이런 데가 반사이익을 얻을 그럴 여지도 있죠. 그런 네.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올라서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 없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일시적인 가격에 네. 대한 저항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길게 놓고 보면 네. 금방 또 그 가격에 적응하게 익숙해져요? 된다고 보죠. 우리가 과거 예를 들어 소주 500원 시절부터 따지고 본다면 지금 몇 배가 올랐어요. 네, 저희 아버님 네. 세대부터 따지고 본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쵸, 언제나 그쵸. 소주나 맥주는 국민주류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적은 없거든요. 네. 아, 근데 저는 그런 거는 걱정돼요. 사실 마트나 이런 데 가격은 사실 덜 오르겠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 자체가 좀 그렇죠. 다르잖아요. 소주를 원씩 소주를 내가 4,000원에 마셨다가 5,000원이다 하면은 약간 조금 덜 마시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네,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이겠죠. 방금 네. 전에 손석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적응은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음식값이 다 올라갔지만 지금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사 먹는 것처럼 주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데까지 이제 저항의 시간이 좀 있긴 할 텐데 네. 그 기간 이후에는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정상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뭐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뭐 하이트진로 같은 기업들은 주가의 흐름도 연말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내 일상생활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당한 음주를 하라고 또 가격도 조금씩 오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연말 모임 주류 소비 증가가 기대가 된다. 손석우 고수는 불경기에 강한 주류주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이재규 고수 소비 둔화 가능성 우려. 대포 고수는 알코올도 중독입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두고 갔네요. 자, 오늘 마지막 1회 주제에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